보세요. 저는 이래요. 야, 아니 그런데 뱃속에서는 그렇게 효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태어날 때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또 노산이다 보니까 몇 시간?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진통을 한 24시간 걸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 전날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도 들고 이제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을 만큼 제가 뭐 밥도 못 먹었고 탈진 상태가 된 거예요. 남편한테 나중에는 무조건 점심을 방에다 갖다 놔라, 입원실에. 무조건 점심을 뜨끈뜨끈한 12시에 딱 갖다 놓고 나는 지금 빨리 가서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얘가 엄마 점심을 뜨겁게 드시라고 12시 10분 전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그렇게 연결을. 12시 10분 전에. 그래서 낳고 12시에 올라가서 식지 않은 그 뜨거운 미역국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네, 효심 깊은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아니 언뜻 들으면 진짜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10시간 진통은 조금 빨리 나왔어도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인데 연결이 다 되네. 다 되죠. 아니 무슨 얘기만 들으면 애가 노벨 평화상까지. 아니 무슨 얘기로만 들으면 아이가 배려도 하고 막. 남편분은 어때요? 정말 귀여워하고 예뻐하죠? 네, 지금은 이제 아들 바보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굉장히 쿨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애기가 없어도 그냥 둘이서 살자. 그러니까 뭐 여행 다니고 뭐 운동하고 심야 영화 보고 그렇게 살기를 되게 원했던 쿨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180도 변했어요. 심할 때는 하루에 세 번을 집에 들어와요. 일하시다가요? 네, 일하다가. 진짜 바쁜 남편인 줄 알았는데 너무 한가한 남편이었어. 거기서 다 나오는군요. 이렇게 한가한 사람은 이때까지 왜 안 들었을까. 왜 이렇게 바쁜 척을 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아빠도 가정적으로 만든 또 착한 아들이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도 놀랍지만 전 정재영 씨가 더 놀라운 게 지금 이제 애가 돌이 됐으면 1년밖에 안 지난 건데 몸매가 처녀 때의 몸매로 그냥 깜짝 놀랐어요. 관리를 진짜 믿겨지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정혜연 씨도 그렇고 박영림 씨도 그렇고 네. 정말 예전 몸매잖아요. 그대로 예전 몸매예요. 똑같아요. 그대로. 네, 정혜연 씨 정말 그런데 저는 막 팔뚝에 살이 요즘 너무 근육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기리지 마요. 저는 사실은 결혼 전에도 그렇고 임신 전에도 그렇고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유산소 운동을 하지만 막 악착같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대충대충 살았는데 내 인생을 통틀어 지금까지 중에 임신했던 10개월을 운동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임신하고 있던 그 기간 동안. 왜냐면 제가 초기에 진짜 너무나 식욕이 왕성해져가지고 막 밥 먹고 돌아서면 빵 먹고 빵 먹고 돌아서면 아이스크림 먹고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먹어야지 왠지 애한테 좋을 것 같아서. 아이를 위해서? 네, 예. 그 핑계 하에.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방송 안 나갈 때 실컷 먹자 막 이런 마음으로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막 몸무게가 팍팍팍 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기를 받아주셨던 그 병원 산부인과 선생님이 너무나 엄격하기로 소문난 그래서 저를 딱 보고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정재영 씨 방송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저한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기검진을 갈 때마다 몸무게를 달아서 한 달에 1kg만 늘으라고 저한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신기간 통틀어 딱 10개월 10kg를 찌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너무 갑자기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 당뇨나 그런 게 올 수도 있고 전 또 이제 노산이고 막 걱정이 되고 아이가 걱정되니까 정말 걷고 걷고 또 걷고 1.5kg라도 되는 날은 너 이런 방송 못한다. 아니, 혹시 의사 선생님이 쇼리시에요? 쇼리가 애를 왜 받아요? 아 미안해.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매일 운동장을 10바퀴씩 돌렸어요. 운동장 매일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를 이렇게 안고 걷고 요가하고 그래서 다행히도 정말 한 11kg 정도. 그래요? 원래 일반적으로 한 20kg 가까이 이렇게 그 20kg 정도 찌죠. 박현수 씨 그랬나요? 제가 21kg 정도. 예. 더 쪘어요. 더 빼는 게 좋아요. 야,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아이의 무게도 있지만 또 양수. 맞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10kg 정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안 해주셨으면 저도 막 주체할 수 없이 쉬었을 텐데.